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송화시장 내에 물갈비라고 해서 소문난 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40년 된 식당이지만 간판도 없고 시장 내에서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경상도 집이라고 하시면 알게 됩니다. 재래시장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며 사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자주 방문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몇 달 안 된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박을 치고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줄이 엄청나네요. 김치만두, 고기만두, 만두가 맛있는 모양이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들어서면서 한번 쭉 식당을 가보겠습니다. 식당은 시장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시장의 초입에는 가을의 제철 과일들이 즐비해 있네요. 김집도 있고요. 쭉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뭐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에는. 자, 들어와서 어렵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들이 물에 육수, 양념 육수에 푹 담겨져 있네요. 세상 처음 보는 물갈비라고 하는 이것. 희한하네요. 고기들이 잠겨서 아주 첨벙첨벙. 밑반찬은 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요. 가격은 1인분에 15,000원. 일단 파를 달궈진 팬에 올려놓고요. 고기를 올리고 그리고 부추 그리고 마늘하고 부추를 넣어주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마늘은 뭐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개 이상 뭐 한 두 움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부추도 마찬가지고요. 마늘과 부추는 식성에 따라서 무한 리필, 무한으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보글보글 지글지글. 가게가 워낙 협소하고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제가 전부 무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기 다소 주변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셔서 일단은 음식 위주로 촬영을 해보고 있고요. 물갈비란 메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손님들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냥 메뉴에는 돼지갈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화력이 엄청 세죠. 부추와 마늘을 이렇게 자주 섞어줘야지만 갈비하고 어우러질 것 같고요. 갈비는 대략 이쪽에서 주시는 쌈장하고 비슷한 그 쌈장하고 같이 상추나 야채하고 싸 먹는 게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굽기 전에 양념 육수는 불고기 같은 양념이었는데 끓는 순간부터 색깔이 된장을 푼 그런 느낌이 되네요. 육수를 중간중간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육수가 계속 스며들면서 쫄듯이 먹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잡냄새를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공되는 반찬은 따로 없습니다. 야채가 있고요. 갈비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시간이 좀 걸려서 일단 부추를 먼저 맛을 보게 됩니다. 뭐 부추는 양념에 스며들어서 맛이야 뭐 가을 부추 맛있죠.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고는 있습니다만 갈비이다 보니까 뼈에 붙어있는 고기들 익으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먹느냐고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이 쫄면서 계속 쫄면서 나중에는 돼지 갈비를 구운 듯한 그런 상태에서 먹어야지만 된다고 하네요. 굽는 시간보다는 쫄여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물갈비. 그 이유는 저 육수가 굉장히 양푼에 들어있는 육수가 엄청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돼지찜인지 돼지갈비찜인지 돼지갈비구이인지 좀 헷갈리는 메뉴이긴 합니다. 고기는 감히 아직 먹지도 못하고 부추하고 마늘만 건져 먹고 있습니다. 일단은 쫄아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떠신가요? 한번 보시고요. 비주얼 보시고 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분들도 돼지갈비 한인마켓에서 사셔서 한번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우리 집만의 방식으로 한 번씩 하셔서 준비하셔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맛은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돼지갈비찜과 갈비구이를 섞어놓은 듯한 짬뽕의 맛, 그냥 소주 한 잔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